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은 피발령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피발령 국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긴 세월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피발령에 어떠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곳의 지신을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낮에 왔는데도 물론 바람이 이렇게 서늘한 것도 있지만 되게 서귀빨 돋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 고개가 정말 가파라서 낭떠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4시에 한번 또 즐거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샤! 막 감겨. 너무 잡아돌려. 너무 막 현기증 나. 어지러워. 지금 여기서도 땡기지만 저 위에가 아까 낮에 내가 찍었던 그곳으로 지금 걸어가겠어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 대가리 깨서 죽은 애들 막 사고 나서 감긴 애들이니까 이거 신조상이야. 이거 얼마 안 됐어. 응? 어머 어떡해. 좀만 있다가 들어와봐. 머리 깨져. 나 토할 것 같아. 온몸이 막 으스러지는 것 같아. 즉사했어. 내 몸 좀 고쳐줘. 내 몸 좀 고쳐줘. 내 몸. 어떻게 눈알 빠질 것 같아. 기분 더러워. 자꾸 여기서 뒤에서 가지마. 7km야 이 구간이. 7km니까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소환할 테니까 지금 이 도로가에 막 라이딩 하는 사람들로 나 잘못하면 차에 치여. 그러니까 싫고 내 몸에 감고 업고 와. 따라와. 내 여자애 이리 와. 가. 가게 하네 자꾸. 그지? 남자 25여섯. 어떡하라고 말을 해. 어떻게 해줄 거야. 25, 26 남자. 일단은 여기서 사고 나서 죽었고 일행이 있어. 못 가게. 무대기로 달려들어. 무대기로.
무관들이 막 잡아 당겨. 나 일로 일로 넘어가. 어느 분이 오시나 내가 몸을 빌려서. 아니 여기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15년? 10년? 안짝이고 살인사건이 있었어. 살인사건이. 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자. 여자 몸이 토막이 났어. 토막이 났어. 어떡해. 저기. 저기 봐봐. 저기 토막 난 여자. 내 허리. 이렇게 딱 잘린 거.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 이거는 다 얼마 안 된 애들이고. 여기를 또 남자가 이렇게 기타 죽은 거. 나 좀 꺼내줘. 우리 좀 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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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달라고. 자꾸 꺼내달라고 하는 게 어디 땅에 묻혀있나 봐.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무대기로, 한 무대기로 사람이 갇혀 있는 거. 근데 이거, 이게 한 70년? 60년 전이야. 전쟁.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 우리 좀 꺼내줘. 꺼내줘.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 어떡해. 온몸이 아파. 온몸이. 온몸이 막 으스러질 것 같아. 화경으로 보이는데 막 이렇게 피가 꿀떡꿀떡 넘어. 어떡해. 아들 앞에 한무대교 와서 있어. 이 시커먼 것들 좀 봐. 그 앞에 여기 주르륵 서 있어. 할머니도 있네. 할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네. 아니 여기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야. 젊은 애들 죽은 거. 담배 하나만 달라고.
이따가 선왕에 조상원 많이 해갖고 왔어요. 벌레 지나가, 씨. 나 제일 싫어해. 어떻게 귀신 붙었다가 떨어졌네. 그만 내려가시죠. 응? 그만 내려가시죠. 그지? 네. 아, 나 왜 니들이 와. 왜냐면 선왕, 선왕 쪽에 가서, 이 남자, 이 젊은 남자, 되게 오래됐어. 60, 70년? 얼마 만에 피는 담배인지 몰라. 우리 가족은 다 죽었어. 이제 살아있는 것도 없어. 나 하나가 아니야. 옛날엔 여기 걸어서 넘어, 걸어서 다녔어. 여기 도로에 사람들이 왔다, 아니, 사람들이 아니지. 영가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걸어서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해. 너 안 보이냐? 느낌 안 받아? 응? 섬찟하긴 합니다. 야, 아까 여기 있다 그러지? 이건 이제 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연다고 이제 하늘에 고하는 이제 의식이죠. 이제 상을 차리고 준비해 갖고 온 옷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영가들을 위해 축원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후레쉬 4개 나가. 근데 터블라이터도 안 되는 거야? 아, 도대체 뭐요? 선아 여기 피발령에 영험하신 선왕님 산신각견 선왕이에요. 여기에서 부정을 한번 치고 워낙에 뭐 사건서가 많고 피가 많이 고인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을 한번 쳐내고 천도를 시작할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고 지금 동그랗게 모여갖고 저를 쳐다봐요. 이게 지금 다 둘러져 있어.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고 제사한테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네요. 벌레가 더 무서워. 난 귀신은 안 무서워. 제발 그 꿈틀거리는 벌레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 여기서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굴러떨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어? 그냥 떼굴떼굴 그래서 뭐 어떻게 눈 뜨고 나니까 피투성이 돼서 내가 죽어있어. 그러니 내가 온 걸 사순이 알고 있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고 있느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꽃게 바라봤어. 우리 할망구도 있어. 우리 할망구도 같이 바다라고. 아이고 영감 왔다 가는 길에 고맙다 내가 바다 가고요. 중년이로구나. 나도 바다도 되겠는가. 내가 그래도 유씨야. 내가 성은 밝히고 받아가는 게 예의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 맞아? 고마워. 이게 다 찾아주는 거야? 먹으라고? 떡은 왜 없어? 떡 좀 챙겨갖고 오지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갔다 가서 먹으면 다지. 고맙시다. 이것은 같이 이곳에 지방령처럼 떠도는 젊은 청춘이야. 아,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미치겠다. 너무 막 들이대고 너무 감된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기에서 난리통에 그냥 한무대기로 싸잡아서 그냥 구덩이에다가 다 쳐 넣어서 이분들이 다 그냥 막 떼거지로 덤벼. 나 미치겠다. 어떡하라고. 야. 정말. 야, 그지야? 열받아. 어? 아까 낮에 담배, 그 초저녁에 담배 폈던 그 젊은 분인데, 소주를 사갖고 오지, 이왕 올 거면. 그 청아야, 왜? 우리 옛날에 청아 없었어. 그 두꺼비 있지? 금복주. 내가 그거 먹었단 말이야. 무학소주 막 이런 거 요즘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옛날 소주. 응? 왜 청아가 이거 뭐야 청아가. 그래도 준 게 어디야. 아, 내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 응? 아, 우유 좀 꺼내줘봐. 아빠 얘기했지? 좀 꺼내달라고. 아들. 예. 나 섬진데. 아, 근데 저한테 욕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남수 뭐 구경하러 왔냐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영감님들 제자가 아기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진 게 제가 가진 게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원주구 한진 영가들 천도시키는 제주 그거 하나 있으니 좋은 일 하려고 왔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노용 푸시고요. 또 여기에서 호명 짓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자 몸 빌려서 잠시 잠깐 들어서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는 자손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한마디 전해주시고 해주세요. 나는 사고로 간 젊은 청춘이고 내 성씨는 이시이가 웃습니다.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 내가 죽었더라. 온몸이 으스러졌으니 내가 바른 몸을 갖고 싶소. 여기 오토바이 사고 나고 무슨 차 사고 난 그 분이네요. 20대 하고 이분이 20대 저기 초반 24, 5여섯 이러고 이분은 30, 30 하나 둘 이러시네요. 그분이 받아가시고 버스 사고에 가신 분들이 오십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학도경이야. 무슨 육군 군인에서 젊어. 응? 다 20대예요. 장가들도 안 가. 그런 젊은 청춘의 남자. 이게 남자 옷만 그렇게 잡혀갖고 여자 옷은 이게 몇 벌 안 돼. 이게 다 남자 옷이야. 이 피가요. 응? 이러네. 제자가 옷을 많이 안 갖고 왔지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민영으로 손수건 피안으로 잘 받으시고 곱게 받으셔요. 아, 받으셔. 이걸 언제 다 태우냐. 할머니가 버스에 탔던 할머니네. 근데 이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하기엔 젊어. 옛날이니까 20몇 년 전인 것 같아. 20년 전으로. 할머니 요즘은 60은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가 같이 받아가시고 거기에 있는 40대 아줌마 있습니다. 이 아줌마도 버스에 탔던 어떤 분이에요. 내가 받아간다고 이러십니다. 이것은 토막이 나서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살해당한 분이야. 너무 섬뜩해. 이 옷의 주인공은 살해당한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예요. 유린당해갖고 살해를 당했다 이래. 어머 어떡해. 우리 애기들 산천에 떠돌지 말고 우리 애기도 오는 오빠라서 여자애기야 남자애기야 5살이구나 7살이구나 10살이구나 이렇게 애기들 여자애기들 같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같이 그 버스에서 죽은 애기들이고, 옛날 난리통에 그냥 가다가 죽은 애가 또 하나 있네요. 같이 잘 받으셔. 이 사탕 이거 다 너 먹어, 너 먹으라고 주는 거야. 애기 울지 말고, 떠돌지 말고. 제자가 소소하지만 마음의 정성으로다가 준비했으니 더 좋은 곳으로 길 갈라서 가자. 여기 피발령 고개 산신님, 아, 구룡산의 산신님도 안한 받아서 오늘 여기 산신하게 제자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 불쌍하고 가련하고 원지고 한지고 반명이야, 4명을 못하고 가시, 청춘기야, 노중이야, 노중에서 이렇게 객사로다가 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정성 드려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서운한 게 있더라도 마음 너그럽게 푸시고, 제자가 속세에 펼치는 작은 정성이니까 그렇게 걸고 구워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가님들 다 원진거 없이 한진거 없이 어떻게 내가 그 한을 오늘 잠깐 와서 풀겠습니까. 그러나 소소하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많은 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러시네. 역시 그래도 영혼들은 제자 마음을 이해하나 봐요. 크게 교훈하게 하진 않았더라도 곱게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온 김에 선왕의 문도 열어준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주장처럼 어떤 좀 청춘이에요. 여기 주장은 좀 오래되신 60년 전후? 뭐 이런데 전쟁 난리통에 그래도 좀 나름 계급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군인인데 그분이 이제 제일 여기에서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대표로 얘기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고, 이렇게 여기 엄청난 사람들 어마어마해. 당신들이 모르는 그 인원수가 한 부대야, 한 부대, 한 소대야. 고맙게 받아가고 감사하고 그 기회 되면 또 오셔. 오며 가며 소주 막걸리 한 잔씩 뿌려줘. 알았지? 네. 아니 나는 너무 섬찟해. 내가 웬만해서 안 쏘는데 그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다기보다 섬찟한 게, 아니 그 토막난 시체가 여자분이야. 여기다가 살해해갖고 유기를 했나봐. 근데 그게 젊은 여자인데, 여잔데 토막이 나서 몸 상태가 성하지 않아서, 아우 난 너무 섬찟해. 그분이 아까 노랑조 우리 빨간 치마 목지였는데, 아 그 한이 풀리겠나. 너무 섬찟하고요. 어떤 아줌마, 중년의 아줌마도 막 혼자, 이건 이제 버스 사고가 아니야, 독단이야. 이 아줌마도 살해당할 거고, 이제 막 이게 폭탄이 터지고 막 그래서 그런지 이게 불에 탄 영가도 있어요. 화상 입은. 이거 자꾸 내가 얘기하고 그 영가 얘기하면 또 발자국 소리 나잖아. 돌아버리겠다.
알았으니까 지금 막 한숨 쉬는 거 들었어? 알았으니 죽은 사람이 뭐 천 몇백 명 일단 난 숫자도 못 세겠어. 그런 분들이 7km 상간 안에 요 근래에 죽으신 분들부터 뭐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자동차에 치이고 버스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진짜 어마무시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잠시 잠깐 이렇게 제 몸에 실리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막 들어왔다 막 서로 막 엉겨 붙으니까 내가 이제 좀 쳐냈는데 자꾸 나는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살해사건도 있었나봐. 뭔가를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꽃을 준비했어요. 좋아해요. 네, 여기 올라오면서 그냥 애도의 뜻으로 마녀가 올리는 정성이니 곱게 받으셔요.